안녕하세요. 무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. 오늘은 호떡이 맛있기로 유명한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용성고 입구에 있는 달인 호떡집 SBS 달인에 나왔던 꾼 호떡 수제 떡볶이집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호떡과 떡볶이 그리고 튀김도 먹고 어묵국물도 한번 따끈따끈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몇 번을 왔다가 못 먹었는데 여기는 문전 성시를 이루고 또 줄 서서 먹는 그런 대박 맛집입니다. 지금도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미리 한 시간 전에 와서 자리를 의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. 테이블은 그래서 자리 맡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특별히 시간이 짬이 되어서 오늘 맛있는 꾼 호떡 어묵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해? 아까 전화 열 개. 저쪽에. 섞어줄까? 순대만 줄까? 순대 섞어줘. 순대만 섞어서. 안 튀김 먹어. 튀김 1인분 섞어서. 밥판을 빼고 주세요. 섞어 빼고요. 사장님 거인 주문 말씀 주셔도 돼요? 예. 호떡 3개, 튀김 세트, 오뎅 3개, 어묵 3개. 3개? 4개, 어묵 4개.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. 순대를 섞어드릴까요? 순대만 드릴까요? 순대만. 그리고 튀김은 뭐 등으로 드릴까요? 튀김은 고추하고 오징어하고 고추 오징어 야채.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? 지원이가? 네, 드디어 떡볶이가 나왔네. 떡볶이와 어묵. 네, 이 집은 특별히 떡볶이가 아주 맛있기로 소문난 집입니다. 또 튀김도 왔고요. SBS 달인, 생활의 달인 874회 달인으로 등극한 남원시 호떡 또 국물 떡볶이 달인 사장님 집인데요. 꾼 호떡 달인입니다. 찹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로 만드는 건데 찹쌀에 반죽하는 것만큼 찰지고 정말 맛있는 달인만의 비법. 약 30년 가까이 호떡과 그리고 떡볶이 국물 또 어묵 국물을 정말 비법으로 가진 양념을
섞어서 또 과일즙이라든가 이런 국물 양념 떡볶이가 대박 맛있는 집입니다. 지금부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일단 어묵국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와. 어묵 국물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개운합니다. 밥은 떡볶이. 떡볶이를 한번 국물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단맛이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와 특이한 사장님이 지금 과일즙 같은 거 여러 것을 많이 넣었답니다. 이렇게 진짜 맛있네요. 다음은 튀김. 튀김이 끝나게 맛있네요. 와, 떡이 진짜 쫄깃쫄깃합니다. 이 떡볶이 국물 맛이 담백하면서도 와, 좋습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호떡이 나왔습니다. 이 집의 명품 호떡.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밥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호떡과 어묵, 뭐 튀김 1인분, 떡볶이 1인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드디어 호떡을 한번 이 집 최고 맛있는 명품 호떡입니다. 텐션이 와우. 느낌이 엄청 부드럽네, 이게. 본인으로 만드는 촉감도 부드럽지만. 아, 이게 밀가루로 한 건데도 아유, 차지고 쫄깃쫄깃하고 엄청 부드럽습니다. 일찍 하면 오히려 사람 안 좋은 건 안 좋아. 왜냐면 일찍 말을 해야 되는데 흔들 죽고 오니까. 근데 사람 건파란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모의탕에 해서 초반에 건사를 같이 잡으면 와. 이 호떡이 와,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네. 15,400원이네요.
떡볶이 1인분 하고요. 떡볶이 1인분. 네. 순대 1인분, 튀김 1인분. 네. 순대 섞어 드릴까요? 순대만 드릴까요? 네, 그것들. 순대만. 순대만요?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떡볶이가 진짜 쫄깃쫄깃하네. 네, 아니 판사님, 20만원? 더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적어? 아니요. 어? 아니요. 아, 그랬었어요? 네. 예. 요, 잘 고시켜야 돼요. 그 병이. 예. 상당히 그 거시기 오래 먹어야 될 병이요, 병 자체가. 아, 그래요? 네, 그런 게. 예, 예. 하루에 아침, 저녁으로 자시다가. 예. 이상이 있으면 세 번씩 자시고, 식후에. 예, 예. 그 술하고. 예. 가루 음식. 밀가루 음식. 예, 그리고 그 매운 거 자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. 예, 예. 매운 것이요. 예, 예. 예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아. 튀김입니다. 튀김. 김말이. 국물이 끝내줍니다. 떡볶이 맛 끝납니다.
드릴게요. 예. 네. 와, 이거 진짜 우동 국물이 그냥 이런 일반 국물하고 틀리나 이랬더니 개운하죠. 네, 개운하고 이게 다른 데는 막 꽃게 넣고 막 이래 하면 네. 저게 비린내 나고 약간 뒷맛이 좀 그러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안 넣고 네. 야채 쪽으로 내는 거. 그러니까요. 제가 저 SBS 다리 봤는데 네. 그래서 한번 꼭 와봐야 되겠다고 제가 두 번 왔는데 제가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아, 또 일요일 날 와갖고 또 한 번 또 주일 날은 교회 때문에 네. 이제 문을 안 냅니다. 그래서 와 여기 줄 서서 먹는 저 맛집이 맞습니다. 아, 또, 한번, 네,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아. 그리고 네 그 떡볶이 이 육수가 국물이 진짜 단데 그냥 설탕이 단 것이 아니라 이게 예. 과즙의 그런 그렇죠 과즙이 들어가 약간 걸쭉하면서 예, 여러 가지 또 아,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이 국물 맛이 진짜 이 혀를 그냥 완전 녹입니다 녹여. 그러니까 아빠들이 퇴근하시면서 예. 애기들이 예. 이 집에서 떡볶이만 사오라 그러는데 예. 아이고 도대체 이 집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아들이 그냥 이 집만 떡볶이 이 집 떡볶이만 찾는다고 했어요. 근데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숙성이 되니까 예, 숙성해서 그렇게 막 많이 자극적이지 않게 예, 자극적이지 않고 예, 아주 그냥 매워도, 먹기 좋게 애기들도 예, 먹기 예, 매운 거 좋아하지 않는 분도 예. 그러면 그냥 와 맛있습니다. 그 떡이 떡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텐션이 예. 이게 떡을 다른 데 가면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 막 퍼져가지고 안 팔리고 계속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장님이 그때그때 그때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해서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떡이 이 떡이 아, 서울서 와요. 아 그래요? 예. 아 떡도 이게 특이한 떡이네요. 별미 떡이네. 예 그냥 이렇게 좀 흔한 떡이 아니에요. 아. 다른 떡볶이의 떡하고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예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멋있는지 예. 이렇게 보면 이런 재료도 그러니까, 저희들이 다 이렇게 찾아보고만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을 우리 사장님 예. 들여서 그래야 떡볶이 떡도 맛이 다르고 예. 아, 우리 사장님이 정말로 이게 28년간 거의 30년째 이제 30년째 해가 바뀌어 30년 됐는데 그 그냥 다녀간 연구하고 또 막 안 되면 또 실패하고 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 비법 레시피를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. 맛있습니다. 어묵국물 시원하게 저도 네. 이러다가 네. 속이 칼칼하고 막 하면 네. 이 어묵국물이 야채나 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왜 네. 무는 우리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주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뭐 이게 뭐 가슴이 탁 뚫린 것 같이 굉장히 시원해요. 이 오뎅 국이 저희는 국수 말아 먹어요. 이 오뎅 여기다가요? 예. 양념장 조금 해가지고. 사장님이 또 두 개 꼬부리 두 개 또 서비스 주셨나요? 어. 진짜 국물이 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완전 시원합니다. 여기다 이제 그 국수를 삶아서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
뭐 어떤 데는 이걸 그냥 저기로 저 대부분이 그 육수를 이게 식자재에서 받아가지고 그 하잖아. 그 오뎅이 어묵 국물을요. 이제 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대단합니다. 정성이. 요즘에는 식자재에서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. 다 팔아요. 네,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. 그런 거 조금만 넣으면 예 네, 너무 그 맛이 다 맛을 내버리더라고요. 예 네, 내버리더라고요. 내버리는데 이게 이 육수를 하루 쓰고 버리는 게 절대 안 돼. 밑공기라 해가지고 예. 그대로 남겨놨다가 내일 또 이물을 같이 써서 또 시간장처럼 계속 지금 하고 예.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 그 육수의 맛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끓이거든요.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시네요.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노하우라고 해야죠. 근데 이 호떡이 예. 와 그 그냥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낭창낭창하면서도 그 이게 저 손으로 잡는 촉감도 좋은데 그 먹는 또 식감이 또 아주 부드럽고 네, 찹쌀떡 호떡보다 더 이게 완전 감미롭습니다. 네, 손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느끼하지 않고 너무 네, 아무튼 담백하고 예 담백하고 이 손님들이 호떡에 선입견이 있는데 호떡하면 네. 기름기 많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. 그래갖고 요 호떡 싫어하시는 분을 또 오셔가지고 호떡 안 먹는다고 했다가 옆에서 네. 누가 드시고 나서는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예예예 예. 아 우리 사장님께서 그냥 저랑 대화를 했는데 와 이렇게 그냥 우리 멋쟁이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고생이 여기 오기까지는 수없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. 연구하고 이 환상의 레시피를 만들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하여튼 사장님 그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맛을 볼 수 있게끔 더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.